I once loved a girl, but she don't love me anymore. And the pain it comes in waves like it's washing me up on the shore. 방적을 만들려고 해요. 다이어트식으로 제가 직접 만들 건데 호박씨, 해바라기씨, 호두, 그 다음에 피칸, 아몬드, 카카오 닙스, 구운 캐슈넛을 넣어서 맛있는 강정빠를 만들어 볼게요. 호두, 아몬드, 캐슈넛은 한번 갈아서 준비해 줄게요. 이렇게 완성됐으면 불에 살짝 볶아줄게요. 소이라떼 한 잔 마시려고 부유는 평탄무청인가? 드디어 완성된 견과류 강정이에요. 다이어트 할 때 과자 같은 거 정말 먹고 싶잖아요. 그럴 때 저는 단백바나 이렇게 강정 같은 거 만들어서 먹으면 좋더라고요. 진짜 이것저것 좋아하는 강정 다 담았어요. 해바라기씨, 캐슈넛, 피칸, 호박씨, 그리고 아몬드, 호두 이렇게 골고루 담았는데 요거를 알룰로스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건강하게 진짜 칼로리 적게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건강식 아닌가요? 집에서 확실히 만드니까 단맛도 덜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유를 넣은 소이라떼 한 잔 만들어서 같이 먹어봅니다. 빠를 1시간 동안에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해서 이제 완성이 됐어요. 요거를 꺼내서 잘라서 줄게요. 사이즈로 잘라줄게요.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는 먹어야지. 한 반? 반? 하나씩 들고 먹으면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쪼르른. 완전 쫀쫀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저의 간식은 요 담백바예요. 하나씩 넣을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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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간식 생각날 때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짠. 다이어트 중에도 잼은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몬드 스프레드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요. 계량은 종이컵으로 하시면 딱 좋고요. 우선 아몬드 컵을 종이컵에 담아주세요. 이렇게다가 부어줍니다. 모든 재료를 한 대에 놓고서 믹서에 갈아줄게요. 기리 우유나 두유를 2큰술 넣어줍니다. 이렇게 1큰술 넣어줍니다. 소금은 3분의 1만 넣어줄게요. 요거를 믹서에 갈아주면 완성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요거를 병에 담아서 보관해 볼게요. 이제 홈메이드 아몬드 스프레드 만든 거 기억하시죠? 요것도 완성돼 가지고 빵이랑 함께 발라 먹으려고요. 이렇게 오픈하면 짜라란. 홈메이드라 건강하고 달지 않게 만들어서 빵이랑 먹을 때 좋을 것 같아요. 빵에다가 발라서 함께 먹어볼게요. 빵을 조금 잘라줘. 이거 호밀빵이거든요. 아침에 간단하게 먹기 좋은데 이렇게 직접 만든 아몬드 잼을 발라서 먹으면 더 고소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진짜 다 안 달아요. 짠. 이렇게 먹어볼게요. 이 아몬드 스프레드는 이렇게 팬크리스프에 올려가지고 간식으로 즐겨도 좋아요. 건강한 스프레드이기 때문에 살이 많이 찌지 않습니다. 달지 않아요. 엄청 고소합니다.